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마을에서 함께 꾸는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터와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출동한다. 오늘도 행복한 마을을 위해서 발로 뛰는 서탄면 행복마을 지킴이. 여기는 여섯 분이군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평택시 서탄면. 사람 냄새가 배어있는 따뜻한 동네라는데요.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아침부터 떠들썩하다 했더니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출동하셨네요.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안마봉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가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양말목이라는 쓰레기가 나와요. 산업 폐기물로 그걸로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거죠. 어버이날 기념으로 한 240개 정도를 만들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마을 지킴이와 나눔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봉을 만드는 중인데요. 항상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여기 우리 행복마을에서 가셔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전화도 해드리고 또 집 같은 거 있어 어디 고칠 거 있으면 고쳐도 드리고 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는데요. 평택시에서 인구수는 가장 적은 마을이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 어느 곳보다 행복마을관리소가 꼭 필요한 곳이랍니다. 사리 마을방송입니다. 경기행복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봉 나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방송 듣는 즉시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문 듣고 행차한 어르신들, 행복 마을 지킴이들이 직접 만든 안마봉을 나눠드리자 이곳저곳 두드려보는데요. 시원하신가요? 어르신들도 어버이날 선물이 꽤나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이걸로 두드리고 이제 앞으로 어깨 아프다 나는 장태하지 말아. 알았지요? 어깨 두드리고. 아프지도 않고 좋네요. 좋죠. 감사하고 좋죠. 많은 노인들이 여기 와서 들어주시니 고맙지. 산타 모양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행복마을 지킴이들. 이번에는 수상해 보이는 물건을 옮기는데요. 오늘이 바로 온 동네 칼을 갈아드리는 날이랍니다. 칼이며 농기구며 무엇이든 새것처럼 갈아준다고 입소문이 났다는데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의 의뢰는 하려는데 하나에 뭐 5천 원에서 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방송에 칼 간다고 소리 들어가지는 거지. 갈아야지 자기 앉을 거가 편하잖아. 왜 남자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할매들이 못 갈잖아. 우리는 아저씨가 있어 집에 서는 건 갈거든요. 오늘 신청을 했으니까 왔지. 요즘 도시에서야 칼을 갈아 쓰는 일이 많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칼이며 농기구며 때마다 갈아주면서 오래오래 쓴답니다. 할머니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집에들 지금 뭐 할아버지들 계시고 아드님 따님 때도 칼 갈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갈아주니까 아주 좋아하고 명절 때 떡 쓰는 것도 아주 잘 된다 그럽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인기 최고인 칼을 갈아드립니다 서비스. 그런데 행복마을 지킴이들의 칼 가는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 않네요. 네, 다
다들 잘 가시는 아니, 것 같아요. 잘 가는 거 어디서 배우세요? 아, 예. 대장간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대장간이 있어요? 예, 소탄면에 대장간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화덕부터 최신 칼갈이 기계까지 갖춘 요즘 대장간의 풍경입니다. 행복마을 지킴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칼갈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데요. 어디가 달라? 그 우애가 다르잖아. 그러면은 지금 칼은 그게 다 날 거야. 뭐 이거 가르쳐줘 갖고 제가 뭐 그 물건 파는 데 뭐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그 관내 분들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시골에 지금 아시겠지만 다 노인 양반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가서 보면은 정말 칼 하나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다는 게 우리는 더 고맙죠. 주민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방충망이 상당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손수 이렇게 그 교체하기는 너무 힘드시고 해서 저희 행복마을에서 방충망을 교체해드리고 아니,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한 집 한 집 직접 방문해서 크고 작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간단한 집수리 또... 서비스지만 마을 주민들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여름 합니다.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흔 것이 흔 물건이 새 옷을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이 참 보람 느끼죠. 영천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취약계층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그냥 몸으로도 표현해 주시고 말로도 표현해 주셔서 너무 우린 흐뭇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뭐 직장생활하고 사업해보면서 한 번도 동네에서 봉사라는 봉사를 제대로 못해봤는데 행복마을에 입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보람도 있고 즐거워지 요즘은 그냥 얼굴에서 거의 웃음이 안 떠나는 그런 형국? 그런 지경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렇게 내 일처럼 도와주는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있어 참 든든하다는데요. 이거 지은 지 한 25년? 그때 해고는 안 했죠. 실제 뭐 소득은 별로 없어도 농사 지어가지고 이런 거 다 흘리면은 힘들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안 갈고 있던 거요. 근데 그래도 이 뭐 행복마을 마을에서 이렇게 와서 관리소에서 해주니까 더없이 고마울 때가 없지. 네? 뚝딱뚝딱 방충망 교체 오. 작업 완료. 이제 벌레 걱정 않고 창문 활짝 열어도 되겠죠? 새 거예요, 새 거. 아직 네. 중요한 미션이 하나 남았다고요. 바로 119 소화 패치 부착. 저기 어르신, 이거 뭐냐면요, 콘센트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불꽃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가면 네, 세팠고. 예. 근데 여기서 불꽃이 일어나면은 이게 작은 불씨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부착해내면은 여기에다 부착해서 아, 그게 저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네, 소화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콘센트나 멀티탭에 전원 플러그를 장기간 꽂아두기 때문에 습기나 먼지가 쌓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 소화 패치를 콘센트에 붙이기만 하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답니다. 정말 24시간이 모자란 행복마을 지킴이들. 마을 구석구석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한적한 시골길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도로 반사경 청소도 필수라고요. 반짝반짝 행복 반사 완료! 서탄면으로 들어오는 초입인 황구지천에 울긋불긋 꽃들이 피었습니다. 진짜 마을 많이 주민들이 하시네요. 모두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꽃길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네, 환경관리까지.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주는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행복마을 지킴이들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25개 읍면동 중에 가장 인구도 적고 좀 혜택, 문화시설이나 이런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독거 어르신이나 좀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그런 밀착형 공공 서비스도 했었고 또 도로변에 뭐 반사경 청소라든가 꽃 깎고 심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저희 사탄이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탄이 된 것 같습니다. 서탄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면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나에게 행복마을은 빛과 소금이다. 달빛이다. 주민들의 태양이다. 희망과 그 긍정의 충전소다. 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그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